무슨 칼바람이 나오고 오들오들 떠는 게 나오고 백두산 무슨 정신이 나오고 무슨 얘기입니까? 저게 2월 12일 날 예. 그 백두밀령에서 충성이 결의대회를 하는 겁니다. 아, 충성결의대회? 충성이 결의대회를 하는데 저게 이제 정일봉이라고 이제 백두산에 이제 그 어떤 김정일이 탄생했다는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가는데 이제 중앙에서는 예. 당주원의 비서들이나 부총리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고 예. 저기 주민들은 대다수가 삼지연군 주민들이라고 해요. 근데 예. 삼지연군에서 백두밀령까지 가는 게 70리, 70리 길. 오는 게 70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저게 지금 충성결의대회 하는 겁니까? 저희 충성의 결의대회를 예. 백두밀령에서 하는 건데 140리를 걸어갔다 걸어오는데 저 행사는 밤에 하거든요. 예. 그럼 아침부터 걸어가서 행사를 하고 거기서 오돌오돌 떨면서 행사를 하다가 밤 12시에 빵빵 축포 쏘고 그럼 12시 반에 끝나서 아침 7시까지 집으로 다시 걸어서 오는 건데 삼지연군 주민들한테는 정말 저게 굉장히 배도 고프고 저게 영하 25도 내지 영하 30도거든요. 삼지연군이라는 게. 그런데 바람이 불면 영하 40도 체감 온도가. 그런데 간부들은 그래도 강사 대기실에 가서 발을 녹일 시간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저 눈밭 위에서 10시간이면 10시간 동안 걸어가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 동상 걸리는 사람도 많고 저게 참 마음에 안 좋죠. 근데 저 보니까 북간부들이 저기 행사 중에 졸면 죽는다. 그래서 졸지 않기 위해서 뭐 마약까지 쓴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 쾌도남마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측면이 있는데 예. 그 대회를 하면 이틀, 3일 동안 하지 않습니까? 대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김정일이 앉아 있든가 어떤 김정은이가 앉아서 대회를 보는데 그 대회에서 주석단에 앉아서 졸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 간부들이 각성제를 맞거나 먹고 들어가서 그약 기운으로 버티는 거죠. 그리고 앉아서 그 대회장에 앉아 있는 당 국가 군대 간부들도 약을 먹고 들어가서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약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그 끝난 다음에 행사 끝난 다음에 제가 김정일 있을 때도 그랬는데 어떤 외교부 국장이 자동안경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햇빛이 세지면 까만색이 진해지고 방 예. 안에 들어가면 연해지는 거. 바깥에 나가서 까매진 안경을 썼는데 김정일이가 그걸 본 거예요. 스크린하면서 저 색안경 수령님 옆에 저 색안경 쓰고 있는 놈 누구야? 그러니까 외교부 의전국장입니다. 그 내보내. 그래가지고 그냥 외교부에서 쫓겨나가지고 탄광노동자로 갔거든요. 아, 그 높은 국장이 바로 탄광노동자? 바로 탄광노동자로 가고 야. 그리고 김정일이가 그 중대장 정치지도원 대회를 할때 그거를 다시 스크린을 하면서 전 사람들을 저거 별대 그래가지고 다 군복들 벗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고는 이틀 동안 8시간씩 꼬박 앉아서 이틀 야. 동안 지내보십시오. 그 졸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저 밀령, 백두밀령 추위 40도 얘기를 하니까 북한의 꽃집들 생각나거든요. 예. 지금도 고아들 사실 방치돼서 저 추위에 뜨는 애들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그 꽃제비들은 아직도 존재하고요. 이전 북한하고 좀 다른 게 먹는 거는 그래도 주민들이 좀 해결을 해서 예. 굶어 죽는 사람들은 적다 그래요. 근데 아, 그럼, 애들은 굶어 예. 죽는데 대신에 물 없고 전기 없고 생필품 없고 그게 시장에는 다 있는데 살 돈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막 예. 북한에서 겨울에 제일 고생스러운 나오고 게 있는데요. 아, 그렇죠. 예. 저 이제 옛날 고난의 행군 때그 예. 이후의 화면인데 그 정말 사람이 겨울에 제일 힘든 게 배고픔보다는 추위거든요. 예. 뗄게 없으면 부들부들 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행사장에 가서 떨고 바깥에 나가서 떨고 참 고통스러운 삶이죠. 저런 불만 표현 안 합니까?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저런 이제는 그전에는 뭐 저런 불만도 잡아 가두고 많이 그랬는데 하도 저런 것들이 많으니까 다 잡아 가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타이르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석탄도 안 주느냐, 왜 나무도 없느냐, 왜 전기도 안 줘서 텔레비전도 못 보게 하느냐, 뭐 그러는 거는 그런 말 하지 말라. 주의를